아름다운 풍광은 또 다른 아름다움을 만나면 잊혀집니다. 그렇다면 책 한 권이 주는 감동의 유효기간은 얼마일까요? 색다른 장소에서 조금 다른 모습으로 이야기에 집중했던 기억은 오랫동안 남아있을지 모릅니다. 이 집에서 민박을 하려면 무조건 책 한 권은 읽어야 합니다. 네가 그동안 읽었던 책하고 조금... 책을 보다 지치면 정원에 나와 고양이들과 놀기도 합니다. 책소리 들렸어? 책을 지금... 근데 왜 이렇게 공주처럼 걸어가지? 고양이도 신기하고 아이들도 신기합니다. 모든 일이 그렇듯 처음이 어렵지 시간이 좀 지나면 익숙해집니다. 두려움 반, 기대 반으로 시작한 일. 공간을 나누고 시간을 주자 두벅두벅 사람이 들어왔습니다. 공간에서 책을 읽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. 책 읽는 좋은 공간을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라는 게 이제 저희 생각이었어요. 그래서 막 생각 끝에 가장 좋은 공간을 찾아낸 게 대연이고 정원이고 시골이고. 자연 속에서 책을 막 힘들고 좀 마음에 상처받고 아팠을 때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서 정말 이 눈부신 자연을 보면서 마음이 굉장히 치유가 되는 거죠. 자연이 주는 어떤 힘이 내가 도시에서 막연히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크다. 정말 자연이란 좋은 거구나. 너무나 평범하고 통속적인 책이 만들어줄 꿈 같은 하루. 일상의 모든 우여곡절을 내려놓고 마음 편히 책을 읽는 하루를 선물하고 싶었습니다. 저희는 틈만 나면 오고 싶어하는 곳이죠. 네, 그냥 한 번 처음에 마보고 너무 좋아가지고 그때부터는 그때 신청해가지고 계속 틈만 나면. 네. 손님들이 쓰게 될 2층에는 아이들을 놀라게 할 여러 도구와 장치를 준비해두었습니다. 열려라 청기. 손으로 밀면 열리는 책장문입니다. 남편이 공 들인 작품이죠. 자동으로 열리게 했어야 되는 건데. 여기 위에서 미끄럼틀 타면 재밌겠다. 여기 위에서 이렇게 내려가게 되잖아. 어디? 그렇지. 강아지. 여기는 상상력의 공간. 얘가 약간 좀 멍청해. 멍청한 늑대인데 되게 이상 무섭게 생겼어. 자, 돌려봐. 네모난 오르골인데요. 무슨 일이 생길까요? 놀랬지. 놀랐어요.